네, 오늘은 군 무비 팝스 대신 무비 스타를 모시고 영화를 그램 단위로 이야기해보는 순서 무비스타 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각별하게 애정하는 영화와 감독님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집밥 같은 영화 밥정을 연출하신 박혜령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의 감독 박혜령입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생모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맛있나? 내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게 너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이 여행을 언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나도 궁금해. 제가 감독님을 알게 된 것도 이 밥정이라는 영화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밥정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 집에서 즐겨보는 한국인의 밥상이라든가 또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프로 인간극장 이런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하신 건데 이 밥정이 세계 최고 권위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핫독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비롯해서 14개 영화제에 초청을 되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거든요. 밥정이라는 이렇게 포스터가 떴을 때 밥정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짐작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은 제목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어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임지호 셰프님과 길이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었을까 했을 때 그것이 밥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밥정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고 이 영화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음식 철학을 가진 방랑식객 임지호 셰프의 인생 이야기예요. 그 인생 이야기에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본인의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어떤 이와의 이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그 밥정이라는 제목 속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도랑국도 맛있네. 임지호 셰프님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셰프님이 이제 뭐 별명으로 방랑식객이라는 뭐 별명도 있지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 요리 연구가시잖아요. 이분하고 어떻게 처음에 인연이 맺게 된 건지. 그 2006년에 인간극장에서 요리사 독을 깨달아는 프로그램의 출연자와 제가 연출자로 처음 만나게 돼서 인연을 쌓게 됐고요. 2006년도 인간극장 그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3년 뒤부터 2009년부터는 이제 방랑식객 시리즈를 만들었고 이후에 이제 식사하셨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한 3년 반 정도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MBN의 더 먹고 가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작업을 같이 하고 있죠. 정말 오랜 인연이네요. 그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식사하셨어요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그 셀럽분들하고 인연이 생기셨잖아요. 그 영향인지 이 밥정이라는 영화는 그 셀럽들의 릴레이 응원 영상이 또 화제예요. 밥으로 정을 나눠요. 밥으로 모두가 정을 나누세요. 밥정 화이팅!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예고편의 나레이션까지 직접 맡기도 하셨고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영화 밥정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런 배우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게 되신 건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혹시 이 임지호 셰프님의 어떤 밥심에서 나온 건지 궁금해요. 그 많은 그 14명의 응원 릴레이 영상은 사실은 임지호 셰프님과 인연이 있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인연이 없는 배우분들도 계세요. 그냥 이 밥정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김혜수 선배님이 응원 상영회를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사실은 관객들이 찾기도 쉽지 않고 어딘가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또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효 선배님이 이 영화를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응원 상영회를 열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거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영화 밥정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작 기간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한 9년 정도 걸렸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영화가 나오기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을 결말을 모른 채 어떤 짜여진 각본 없는 채 묵묵히 따라다니시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 속에는 임지호 그 셰프님의 인생도 담겨 있지만 또 저의 그렇죠. 인생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 또한. 네네네. 그리고 이 할머니와의 관계도 사실 임지호 셰프님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저와의 관계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영화 전반에 걸쳐서는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워낙에 뭐 인간극장도 하셨고 식사하셨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밥이라는 아이템을 굉장히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하면서 그냥 한 끼 식사? 잘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지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음식 프로그램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는 사실은 음식은 끼니를 때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이 영상을 만드는 일 자체는 늘 일이 중심이지 이 먹는 것이 중심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임지호 셰프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저는 길가에 이렇게 나 있는 이런 풀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나물은 싫어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임지호 셰프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것에 대한 맛도 알게 되고 또 음식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된 거예요. 나물인데 응? 요거는 아, 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 몰라, 우리들은 안 해 먹어. 그 망초 때. 이런 건 해 먹는 거예요. 예, 이건 지친 게. 아, 지친 게 잘 안 해. 예. 지금 제가 음식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저한테 음식은 소통의 도구더라고요. 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가 음식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 묘한 정들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 내가 다른 데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은 나에게는 소통의 도구이자 사람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거 같더라고요. 아까 내가 뭐 먹는다 깨나 맛있게 잘 머리 아프세요. 좀 이제 마음이 아픈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안 좋은 소식을 결국엔 감독님께서 셰프님께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역시도 완전한 리얼이잖아요. 네네. 실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때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건지. 원래 그 해는 임지호 셰프님이 김순규 할머니께 생일상을 차려드리기로 하셨어요. 이제 100세가 가까우시다 보니까 한번 생일상을 차려야 되는데 점점 쇠약해 가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임지호 선생님이 올해는 꼭 하셔야 되겠다고 셰프님이 김순규 할머님의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저한테 생일날 받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내려갔던 거였어요. 그 날짜에 맞춰서 선생님이 재료를 다 구해서 생일상을 차리러 가기로 했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 소식을 접하고 올라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을 그거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시간이 며칠이 흘렀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알려드리러 가는 날은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선생님 제가 무슨 얘기하러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이것이 편집상으로 어떻게 영화에 비춰질지는 사실 고민하지 않았었고 이걸 알리고 그 다음은 셰프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자 1시간 정도
말 없이 빗속을 한참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생일상을 차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상차림을 해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08가지 요리를 하는 거는 셰프님의 아이디어였던 건가요? 네, 몇 가지 요리가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 없었었고 셰프님이 쭉 적어 나가시다가 갑자기 더 이상 적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레시피를 쫙 적고 있다가 중간부터는 안 적더니 갑자기 요리를 하러 들어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차렸던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103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요리를 만드는 셰프로서의 마음가짐 5가지, 이렇게 해서 108가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잡고 나가셨고, 저는 그게 불교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이게 인연에 대한 이야기인가, 왜냐면 우리가 108 그러면 다 인연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셰프님은 108원소의 어떠한 그 의미를 담아서 108가지의 음식을 만드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사실은 이 셰프님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였고 저희는 그걸 해나가는 과정만 기록을 했던 거였고요. 저는 이거는 임지호 셰프님의 고행과 참회가 담긴 밥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만드시는 대로, 그분이 해나가는 대로 우리는 그걸 지켜보는 시선으로만 가자라고 해서 기록을 했었던 거죠. 감독님께서 가지신 이런 시선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이 시선이 모든 영화의 출발점, 씨앗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분이시니까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드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획하고 계신 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쪽이 있나요? 지금 사실 뭐 언제 또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섣부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그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PD였다가 버라이티를 하는 PD였다가 다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었다가 또다시 지금 예능을 하고 있는 PD로 돌아왔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데 장르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사람 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다음 이야기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면 좋겠다. 그 전까지가 제가 음식에 대한 소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다시 찾아보고 그것들을 한번 또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나눔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이제 감독님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무비앤라이프 무비스타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주세요. 네,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들 마음도 춥고 요즘에는 날씨도 추워져서 다들 힘든 시기인데 이 밥정을 보면서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고 나 자신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새 어머니를 향해 그리움으로 짓고 또 진심을 눌러 담아서 만든 따뜻한 한 잔. 지금 바로 리모컨의 OK 버튼을 눌러서 영화 밥정이 차린 따뜻한 밥과 푸근한 정을 느껴보세요.